68번은 1번이 답입니다. 이제 32번과 33번은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 뭐 많이 해왔던 거죠, 그죠?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입니다. 예. 현금 기준에 의한 이익. 그죠? 요거 우리가 발생 기준에 의한 이익으로 전환하는 거잖아, 그죠? 예. 여기 주어진 자료. 그죠? 여기 보면은 자산이 증가하면은 더하고 부채가 증가하면은 빼죠.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뺀다. 그죠? 이게 이제 금액이 얼마 주어진다. 그죠? 이렇게 돌아가자 그랬잖아. 그죠? 이거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럼 바로 문제 보세요. 69번. 예. 69번을 보면은 문제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 그 69번에 보면은 현금 기준에 대한 이익은 120만 원이다. 이걸 발생 기준으로 전하면 얼마고 이 문제입니다. 그럼 주어진 거 박스. 매출 채권은 자산이죠. 자산이 감소했네요. 그죠? 40만 원이 30만 원 되었으니까 빼야죠. 10만 원 감소. 다음 선거 비용 자산입니다. 그죠? 자산이 증가했네요. 그죠? 더하고 선수금 부채죠.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그죠? 빼야죠. 그리고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가 감소. 부채 감소는 더하고 그럼 끝났네. 예, 아래 이제 박스 합계 요거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4만 원이고 요게 플러스 8만 원이니까 마이너스 6만 원 나온다. 그죠? 120만 원에서 6만 원 빼니까 114만 원. 요게 답이 되겠네. 하나 더 70번. 마찬가지다. 그죠? 이번에는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인데 발생 기준에 주어졌네. 발생 기준 이쪽에 12만 원이다. 그죠? 요거 얼마고 이 말입니다. 주어진 자료. 바로 이만 되겠네요. 그죠? 박스. 강가 상가비는 비용입니다. 마이너스. 미지급 비용 부채죠. 그죠? 부채 감소니까 플러스죠. 매출 채권은 자산. 자산 감소니까 마이너스. 선거비용 자산. 자산 증가니까 플러스. 매입 채무 감소. 부채 감소니까 플러스. 끝났네요. 그죠? 요거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길이 하니까 마이너스 3만 3천 원에다가 플러스 2만 4천 원. 그죠? 요거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9천 원 나오네. 얼마에서 9천 원 빼니까 요거 나왔다. 12만 9천 원. 답 5번이죠. 그죠? 뭐 현금 흐름표도 마찬가지. 그죠? 예. 똑같잖아. 그죠? 거기에 나와 있는 72번 문제. 72번 문제는 뭐 똑같은 거니까. 72번 보세요. 영업활동을 위한 현금 흐름을 계산하면 얼마고 물어. 영업활동은 뭐죠? 현금 기준. 요 현금 기준 쪽이다. 그죠? 발생 기준. 요걸 지금 영업활동 그랬습니다. 우리 활동은 영업활동과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이라는 거는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는 현금 기준. 요즘은 주어진다 그랬잖아. 포괄 손익계산서의 단기 순이익은 발생 기준이다. 그죠? 여기다 우리 대입하자 그랬죠. 그죠? 현금 흐름표도 마찬가지.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을 넣어보면 된다. 그죠? 요런 식으로. 그럼 주어진 거. 매출 채권이 증가됐다. 자산이 증가니까 플러스. 그리고 예, 건물을 팔았죠. 장부 4만 5천 원짜리를 6만 원에 팔았으니까 이익이 생겼네. 1만 5천 원.
그리고 선수 수익은 부채, 부채가 증가됐다 빼야죠. 그리고 기타 포괄 금융자산 평가익은 자본이죠. 제외 강가 상가비는 비용 마이너스. 사채상환 이익은 수익이죠. 플러스. 또 같은 문제다 그죠. 그러면은 플러스끼리 계산하니까 플러스 5만 5천 원하고 플러스 6만 5천 원. 마이너스 7만 원이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5천 원이죠. 얼마에서 5천 원 빼니까 이거 나왔다. 답은 얼마? 58만 5천 원 나오겠네. 그래 우리가 현금 기준 발생 기준 그죠? 영업활동 나오면 똑같이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다. 그럼 거기에 이제 이론 문제 나와 있네. 71번 현금 투자 활동이 나왔다 그죠? 예, 우리가 우리는 활동이 세 가지잖아. 영업활동과 투자 활동과 재무 활동이죠 그죠? 투자 활동은 뭐라 그랬죠? 자산. 재무 활동은 부채와 자본이다 그죠? 지금 71번 문제는 투자 활동에서 자산 유입 유출이 원인 거 찾아봐라. 자산 아닌 거 찾아봐라. 뭐 자산 아닌 거 찾으면 되겠네. 자산 아닌 거 몇 번? 자산 아닌 거 자산 부채 구분하는 건데 장기 대여금은 자산, 금융 자산도 자산, 기계 장치도 자산. 건물도 자산, 장기 차입금은 부채. 답은 4번이지. 73번 문제. 재무활동의 현금 유출입과 유출입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예, 자. 이건 묻잖아, 지금. 부채와 자본에 의한 돈 들어오나 얼마고 이 말이잖아. 일단은 여기 있는 계정 한번 찾아봐야지. 부채 자본에 있는 거, 그죠? 한번 찾아볼게요. 보세요. 여기 들어가는 계정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기억은 터고고는 무슨 계정? 네? 자산. 차입금은 부채. 재고자산은 영업활동. 건물은 자산, 투자활동. 주식은 자본. 재무활동, 미지급 비용, 이거는 영업활동, 그죠? 영업활동에 들어가잖아요. 사채는 부채, 그죠? 요거는 재무활동, 기타 포괄 금융 자산, 자산 나왔네, 그죠? 자산은 투자활동, 이용, 요건 투자활동이다, 그죠? 일단 계정 과목까지 구분해 봅니다. 단기 손익 금융 자산, 이거는 당연히 영업활동, 매출 채권도 영업활동, 자기주식 자본이네 그죠? 이거는 재무활동, 단기 대여금은 자산이죠. 요거는 투자활동. 요 구분했다. 자, 지금 문제가 이 재무활동은 2연, 시연, 미연, 기연 네 개인데 현금 들어오나 얼마고 묻잖아 그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2연 보세요. 2연 니연을 보니까 차입금은 부채지만은 차입금을 상환했다 그랬잖아. 돈이 들어왔습니까? 나갔습니까? 나갔지. 마이너스 5만원. 나간 거잖아. 그죠? 뭔 말 알겠죠? 그죠? 돈 갚았으니까. 다음, 미원 보세요. 미원. 주식을 발행했죠. 주식 발행하면 돈이 나갔을까요? 돌아왔을까요? 현금은 들어왔겠지. 6만원 들어왔죠? 주식 발행했으니까. 시옷 보세요. 시옷. 사채를 발행했다. 사채를 발행해 줬습니다. 돈 들어왔습니까? 나갔습니까? 들어왔지. 6만, 얼마? 11만 원 들어왔네. 키옥 보세요. 키옥. 키옥에 보니까 자유주식 사왔다. 취득했다 그랬네. 주식을 사왔으니까 돈은 들어왔습니까? 나갔습니까? 나갔겠지. 3만 원 나갔다. 그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 얼마고 이 말입니다. 요거 요거 요거. 요거는 들어온 돈 유입, 요거는 유출 나갔잖아. 그죠? 17만 원에다가 요거 8만 원 빼니까 17만 원 8만 원 얼마? 9만 원이지. 그죠? 9만 원 들어왔네.
1번 답이다. 알겠죠? 그죠? 요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자, 이번에는 이 문제를 바꿔볼게요. 투자 활동에 의한 현금 유입 유출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투자 활동은 요거잖아, 그죠? 기억, 리얼, 이영, 티억이니까. 기억 보세요. 기억에 특허권을 취득했다. 돈 돌아왔습니까? 나갔습니까? 나갔지. 돈 주고 사와야 되니까. 그죠? 8만 나갔다. 리얼 보세요. 건물을 샀다. 건물을 취득하면 돈 돌아옵니까? 나갑니까? 나가죠. 6만 원 나갔네. 2형. 2형 보니까 기타 포괄 금자산을 팔았다. 처분했으니까 돈 돌았겠지. 플러스 14만 원. 티겟 보니까 단기 대여금 대여 돈 빌려줬네. 돈 돌아왔으니까 나갔습니까? 나갔죠. 빌려줬으니까. 그죠? 요래 구분한다 이 말이야. 알겠죠? 요거는 유입 유출이랍니다. 돈 돌아간 거 유입이잖아요. 나간 거 얼마? 22만 원. 들어간 거 14만 원이니까 나간 게 더 많네. 얼마? 8만 원 나갔네. 전체는 얼마냐? 8만 원 나갔다. 그죠? 요 계산하니까 만약 8만 원 나오잖아. 유입액 얼마고? 가면 14만 원. 유출액 얼마고? 가면은 그죠? 요거 얼마? 22만 원. 알겠죠? 요거 전부 전체 얼마고 하면은 8만 원. 묻는 말에 따라 그죠? 알겠죠? 요래 구분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죠? 들어오고 나간 거. 쉽다 보니까 시험에 잘 안 내요, 이거는. 우리 시험에. 그렇지만 요 정도, 뭐 알아놓으세요. 한 번 정도. 아, 요런 거 있구나. 넘어갈게요. 회계 변경. 변경하면 우리가 추정의 변경과 정책의 변경이 있다. 그죠? 추정의 변경, 내용 연수나 감가상각 방법 같은 거, 그죠? 요거는 전진법, 정책의 변경은 무슨 법? 소급법을 하더라. 그죠? 정책의 변경은 선입선출법을 평균법으로 변경하거나 원가 모형을 재평가 모형으로 변경하는 걸 우리가 정책의 변경이라 한다. 그리고 바로 거기 보면은 74번 문제, 74번과 75번 예제 문제 두 문제. 회계 변경하면 기본이 그죠. 원래 우리 취득 원가와 잔존 가치와 내용 연속 있었는데 이게 바뀌는 거잖아. 그죠? 취득 원가가 얼마냐? 200만 원이고, 그죠? 예. 잔존 가치는 20만 원, 취득 원가는 200만 원, 잔존 가치는 20만 원이고, 내용 연수는 8년. 8년이고, 이게 대해서 우리 회사는 감가상각을 연수학계법으로 해왔다. 우리 회사는 그동안 감가상각을 연수학계법으로 해오다가 이게 변경이 된다. 그죠? 변경 후에, 요게 변경되고 난 후에, 그죠? 이건 무슨 법으로 바꿨죠? 이것을 우리는 증액법으로 변경했다. 감가상각비 얼마고 묻네, 그죠? 이게 표준 문제잖아, 그죠? 그럼 일단은 거기에 2년 후에 변경했으니까 2년간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되겠다, 그죠? 2년치. 그럼 연수학계법이니까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에다가 곱하기 내용연수가 8년이니까, 그죠? 예, 8년이니까 더하면 얼마? 36이죠. 이 36분의 합계가 2년 지났으니까 8과 7하면 15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얼마냐 하면 75만 원 나오네. 그럼 감가 누계가 75만 원 요거 빼야 되고 가치 감소분 2년이 지났으니까 2년을 빼야 되죠. 빼고 나서 다음에 그게 보니까 이제 현금 50만 원을 지출했다. 이로 인해서 내용연수가 연장됐네요. 그죠? 이 지출을 우리 뭐라 하죠? 자본적 지출 50만 원 플러스. 그리고 내용연수가 4년 증가하였고 그랬네요. 4년이 늘어났다.
잔존 가치는 30만 원 됐다. 이렇게 됐네요. 그죠? 그럼 이제 새로운 취득원가는 얼마가 되죠? 200만에서 빼고 다니니까 175만 원. 내용연수는 빼고 다 10년이네. 그 증액법이니까 빼고 나누면 되죠. 그죠? 요거 빼니까 145만에다 나누는 거 14만 5천 원 나오네. 그죠? 답이죠? 14만 5천 원. 이렇게. 다음 75번도 마찬가지. 똑같은 문제 한 번 더. 취득 원가와 잔존 가치와 내용 연수가 있는데 그 취득 원가는 1000만 원이고 잔존 가치는 100만 원이고 내용 연수는 9년이다. 감가 상가를 하고 있죠. 증액 이거는 증액법을 하고 있었다. 증액법을 하고 있다가 이것을 변경하네. 그죠? 변경. 변경합니다. 예. 요게 바뀐다. 그죠? 감가 상각 방법도 연수 학계법으로 변경했다. 그 요거 얼마고 묻네. 그죠? 이렇게. 알겠죠? 그죠? 몇 년이 지났죠? 요 문제도 2년 지났습니까? 맞네. 그죠? 그럼 1년에 강화사업이 얼마? 100만 원이죠. 1년에 100만 원씩 2년이니까 결과적으로 200만 원 빼고 2년 지났으니까 2년 빼고 다음 보니까 그 수리했다. 그죠? 600만 원을 추가 지출했다 그랬네. 600만 원 지출했고 이 지출로 인하여 내용연수 연장됐죠. 자본 지출이네. 그죠? 그 요게 3년이 연장됐다. 되고 또 잔존 가치는 300만 원 됐다. 요래 바뀌었네. 그럼 이제 새로운 취득원가는 얼마? 1400만 원 되겠고. 내용연수는 몇 년? 10년이네. 요거 강화세 얼마고. 그죠? 이러면은 취득원가 1400만 원, 잔존가치 300만 원에 10년이니까 55죠. 연수학기 버려서 1차 연도니까 10이다. 그죠? 첫 해. 알겠죠? 얼마? 200만 원 나오겠네. 답이다. 알았죠? 이렇게 한 두 문제 정도 풀면은 그죠? 요게 뭐, 우리, 회계 변경 문제니까 여기 요거만 하면 되잖아. 그죠? 이제 문제를 갖다 이제 출제하는 사람들이 뭐 묻는 말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 지난 뭐 한번 나와 이런 거 나왔죠. 그죠? 이때 이걸 팔았다. 이날 이제 바꾸면 이날 팔았다. 얼마에 팔았느냐? 1500만에 팔았다. 처음 손익 얼마고 이런 물어봤죠. 그죠? 얼마짜리죠, 지금? 1400만 원인데 강화사회 200만 원 했으니까 지금 장부 얼마 남았죠? 1200만 원 남아있잖아. 1200만 원짜리 열에 팔았으니까 이익 얼마? 300만 원 이익 받네. 답이고. 그죠? 이런 식으로. 또 문제가 요거 주어지고 나서 요거 한번 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 살짝 변형하기도 하죠. 그죠? 이런 거야 뭐. 그죠? 바뀌면 똑같이 하면 되는 게고. 76번. 잘못된 거 찾아봐라. 그죠? 그 3번이 잘못되었습니다. 왜 틀린지 보세요.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의 구분이 어렵다. 물어본다. 추정의 변경. 그런 거는 그 위에 요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요약도 한 번씩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죠? 다음, 요런 경우 이제 회계 변경 부분을 요래 정리를 하시고, 오류 부분입니다. 77번 문제 바로 볼게요. 올해에는 자동 조정 오류와 비자동 조정 오류가 있다. 그죠? 77번. 그거 보면은 5차 연도에 있어서 수정된 이익 얼마고 물어봤네. 5차 연도에 지금 현재 6만 8천 원인데 이게 잘못됐다 이 말이잖아. 왜 잘못됐냐 보니까 이게 과소 4천 원 되어 있네. 과소. 요게만 하면 안 되죠. 그죠? 전년도에 뭐가 있죠? 과대 있잖아. 넘어오잖아. 과대 12,000원 넘어오면 뭐가 된다? 과소로 넘어와 버리잖아. 그죠? 바뀌죠. 그럼 결과적으로 과소가 얼마다? 16,000원이란 말이네. 과소 16,000원이 68,000원이다. 그러면 실제 얼마고 더하면 되겠죠. 그죠?
78만 4천 원 이렇게. 78번 문제. 그 문제는 자동 조정 오류와 비자동 조정 오류가 섞여 있네요. 그죠? 이거 우리가 정확히 구분해야 되죠. 기말 재고는 자동 조정 오류고 감가 상각비는 비자동 조정 오류다. 그죠? 요게 기말 재고가 2,000원 과대 계산되어 있고 이거는 500원이 과소 그리고 3,000원이 과대 1,500원이 과대 되어 있다. 그죠? 이렇게 2,000원 과대 그죠? 500원 과소 3,000원 과대 1,500원 과대다. 자, 이 경우에 이게 이제 두 개가 섞여 있다. 그죠? 묻는 말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이 돼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 기본을 알고 있어야 답을 찾습니다. 그죠? 요거는 구분하셔야죠. 기말과 기말 잉여금의 관계를 아셔야 된다. 그죠? 기말과 기말 잉여금은 같다 그랬습니다. 변동이 같다. 같다 그랬으니까 2,000원 되니까 2,000원 대가 될 거고 3,000원 되니까 3,000원 대가 되는 거고 감가 상각비는 누계잖아. 잘 보세요. 감가 상각비는 2년도에 500원이 적어졌잖아. 이건 비용이잖아. 비용이 작아졌으면 잉여금은 커지겠지. 반대로 그죠. 커진다.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네. 그런데 감가 상각비는 비자동 조정 오류니까 자동 조정이 안 되잖아. 그죠? 3년도에 할 때 이거 뭘 한다? 누적 누계 합산. 그죠? 요걸 합산하니까 얼마? 1,000원 되네. 그죠? 요게 1,000원 되잖아. 합산하니까 1,000 되니까 비용이 크지만 잉여금은 작아지지. 기본만 알면은 그죠? 답 찾기 쉽잖아. 자, 2년도 만약 물었다. 답은 얼마? 2,500원 대가 될 거고 3년도 물으면 얼마? 2,000원 대가 되지. 그죠? 2,000원 대. 뭐 묻습니까? 3년도 묻잖아. 그죠? 정답 5번. 요 변동을 알고 있어야 되지, 그죠? 기말과 기말잉여금 같다. 감가상각비는 여기 반대인데 이게 누적하더라, 그죠? 다음 이번에는 예, 79번 그거는 우리가 문제 뭐 이거는 많이 나왔던 거네, 그죠? 틀린 거 볼게요. 3번 자산과 부채의 항목 배열은 유동성이 큰 것부터 아니죠? 자산 부채의 배열은 유동과 비유동. 유동과 비유동을 원칙으로 한다. 그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이런 식으로. 다음 거기에 우리 뭐 이 지금 방금 우리가 오류 부분에서 그죠? 오류 부분에서 그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붕괴 오류 이런 거 그죠? 상품 100원을 외상 매입하다. 이걸 이렇게 나서 붕괴를 오류가 생겼다. 그죠? 차변에 잡비 100원을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뭐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런 이렇게 붕괴해 버렸습니다. 붕괴. 오류가 생겼잖아. 그죠? 또는 이렇게 차변에 잡비 대변에 외상 매입금 이렇게 붕괴 잘못했다 이겁니다. 오류 알겠죠? 그럼 수정해야 되잖아. 뭐 수정 붕괴 한번 해봐라. 맞는 거 찾아봐라. 이런 겁니다. 최근에 이런 모양이 또 나오더라고. 자, 붕괴 오르잖아. 그죠? 상품을 외상 매입하면은 붕괴를 어떻게 하죠? 원래 붕괴가 차변에 상품 100원 대변에 외상 매입금 이게 원래 붕괴잖아. 그죠? 이래 잘못했잖아. 이걸 이래 고치잖아. 고쳐야죠, 그죠? 고칠 때는 없앨 거는 요거 없애야 되잖아. 요것도 없애야 되죠. 둘 다 없잖아, 그죠? 요걸 고쳐야 돼. 이걸 없애야 되잖아. 없앨 때는 반대로 하면 되죠. 요걸 반대로 현금은 차변에 잡비는 대변 없어졌잖아. 근데 새로 지어주면 되지 뭐 이렇게. 상품 100원 외상 매입금 100. 요게 답. 알겠죠, 그죠? 고치는 거, 고치는 거.
요걸 또 열어 고친다. 고쳐볼게요. 이건 없잖아. 없애야지. 없애야 될 때는 반대로 어떻게 한다. 대변에 없애야지. 그죠? 자피백은 요건 없어졌고, 요건 있네. 놔두고, 놔두고. 있으니까. 그죠? 새로 들어와야 되지. 상품백은. 요게 답이다. 알았죠? 이렇게 수준 분께. 다음에는 이제 재무 비율 분석. 그 재무 비율에서 막 기본이 그죠? 유동 비율과 비유동 비율이다. 팔 좀 보니까 유동 비율 나왔네. 유동 비율 하는 거는 유동 부채에 대한 유동 자산의 비율. 유동 부채의 유동 자산의 비율. 이게 유동 비율이다. 그죠? 요게 200%다. 또 하나 주어진 거, 당좌 비율. 우리가 뭐 비율 분석의 기본이 이거다. 그죠? 당좌 비율 나왔다. 유동 부채에 대한 당좌 자산의 비율. 요 비율이잖아. 그죠? 요게 몇 프로냐? 80%다. 그런데 아래 거래액에서다. 그죠? 상품 10만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하였다면은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에 미치는 영향 물었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은 우리가 숫자를 하나 대입하자. 그죠? 그러면은 자, 아래 거래가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 중 반액은 현금 지급하고 그 반액은 외상하다 그랬잖아. 그죠? 이런 경우에 이걸 우리가 1로 두자 그랬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때도 이걸 숫자를 하나 이어봐야 되겠다. 그죠? 그럼 80% 이래 나왔으니까 이걸 물어두는 게 좋겠죠. 이래 보니까. 우리가 이 예포는 우리 이래 했잖아. 그죠? 2분의 4 했는데 이걸 가보니까 요걸 2로 하면 80% 나왔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래도 됩니다. 관계없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래, 이래도 된다. 보세요. 2분의 4 하고 나서 요것도 2니까 여기 80%니까 1.6 이래도 되죠. 그죠? 그렇잖아. 그죠? 200%는 2분의 4잖아. 그죠? 유동부채가 2니까 요 2에 80%니까 1.6 이래도 된다. 그죠? 이래도 되고. 알겠죠? 숫자는 편한 대로 하세요. 어른 걔도 관계없으니까. 요래도 되고 뭐 요래 하는 게 더 낫겠네. 그죠? 안 그러면은 뭐 이래도 되고. 예를 들어 이게 80%는 그냥 10분의 8 뭐 편하게. 그죠? 이래도 되고. 그죠? 10분의 8이다. 80%니까 요거 10이니까 200%면 20이 돼도 되고 뭐 이래도 되고. 그죠? 알겠죠? 그죠? 이거는 편한 대로 하세요. 이거 뭐 정 이거는 무슨 뭐 그게 없습니다. 2분의 4하고 나서 2분의 1.6 해도 되고. 알겠죠? 마음대로 하세요. 네, 편한 대로 하면 돼요. 하여튼 숫자 좋다. 그죠? 이제 이어볼게. 보세요. 이어보면은 상품은 자산 부채잖아. 자산은 2원이 증가되고 1원이 감소됐네. 부채는 1원이 증가했네. 그런데 당좌 자산은 이게 안 들어가잖아. 자산 요것만 감소했다. 그죠? 끝났다. 이런 게. 우리가 당좌 자산과 요 구분해야 되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해주 외상권 기타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인데 이게 자산이잖아. 그죠? 여기까지가 유동자산. 그죠? 상품까지가 유동자산이고 요거는 비유동이죠. 이건 알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의 당좌라는 거는 여기까지 외상까지를 당좌라 하고 요거 상품을 뺀 게 당좌다. 그죠? 당좌. 요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재고자산. 그죠? 유동자산에는 상품이 들어가면 유동자산이고 상품이 빠지면은 당좌를 합니다. 알겠죠? 당좌. 예. 알았죠? 그러면은 이제 변동이 이제 숫자율에 계산하면 알겠지 뭐. 그죠? 요거는 지금 분모는 11이 될 거고 분자는 얼마가 되죠? 19가 되잖아. 10분의 20이면 2가 요게 2가 안 되네. 그죠? 그럼 감소가 됐네. 요것도 마찬가지. 요거 7이 되고 11이 되니까. 그죠?
하니까 10분의 8, 이거 8분 안 되잖아. 이것도 뭐 되죠? 감소.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됩니다. 아래 81번 문제 보니까 회전율 나왔네. 그럼 우리가 이건 또 알고 있어야 되잖아. 재고자산 회전율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 그죠? 여기는 기초, 기말, 그리고 매입, 요거는 매출원가 들어가고, 회전율 하는 거는 요 매출원가를 요거 평균 나누더라. 그죠? 요거 나는 우리 제어 회전율을 가죠. 그 정도 알고 있다. 그죠? 대입할게요. 기초는 10만원, 매입은 100만원, 기말은 30만원. 그죠? 30만원. 그러면은, 자, 보세요. 그럼 이 자료에서 우리 이거 구할 수 있잖아. 매출원가. 그죠? 110만원에다가 30만원 빼면 얼마? 80만원이죠. 그럼 재고자산 회전율을 하는 거는 요 금액에다가 요거 두 개 평균하면 얼마죠? 20만원이잖아. 요거 나눠주니까 회전율은 얼마? 80만원 하고 20만원 하니까 4가 나오네. 회전율은 4가 나왔다. 그죠? 1년이 며칠 그랬다. 그죠? 그게 360일 그랬죠. 그러면은 그 보증기간은 며칠이다? 90일이다. 보증기간 또는 회전기간, 그죠? 보유기간. 90일. 알겠죠? 회전율은 4회. 알았죠? 재고자산 회전기간 90일. 알았죠? 회전기간을 하기도 하고 보유기간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주당 이익 구하는 거. 한 주당 이익 구하는 거네. 주당 이익 구하는 거. 그러면은 당기 순이익을 주식 나누면 되죠. 그죠? 당기 순이익 나누기 주식 순대. 그 우선주 배당금이 있으면 빼줘야 된다. 그죠? 그거 알죠? 바로 구해 볼게요. 다음 자료다. 주당 이익 얼마고 물었습니다. 자, 주당 이익 묻는다. 그죠? 1월 1일 현재 우리 발행한 주식수가 몇 주가 있었죠? 3만 주가 있었네. 3만 주가 있었다. 3만 주 있었고. 아래는 그 날짜 순대로 할게요. 4월 1일 날 8천 주 자기 주식 취득이죠. 자기 주식은 취득. 5월 1일 날 3천 주 요거는 무상증자. 그리고 10월 1일 날 유상증자. 요거는 발행 유상증자. 발행이죠. 12,000주. 그럼 12월 말에 와서 우리 회사의 당기 순이익은 350만 있었고 거기에 따른 우선주 배당금이 50만 있었다. 요거 빼고 나누기 주식수 하면 되죠. 그죠? 요 주식수만 계산하면 되겠다. 그죠? 요거 수 계산. 취득은 마이너스. 알죠? 무상증자는 플러스. 발행도 플러스인데 요거는 월할 계산한다. 요거는 안 한다. 발행과 취득만 월할 계산하죠. 그러면은 뭐 그죠? 어려운 거 없잖아. 그죠? 몇 개월이죠? 9개월이네. 12분의 9 하니까 몇 주? 6,000주 빼고, 그죠? 요거 보니까 3개월이네. 석 달치. 몇 주? 3,000주 더하고. 끝났다, 그죠? 그러면 우리 원래 3만 주에 있었는데, 빼고, 더하고, 더하고. 그럼 얘도 몇 주? 3만 주네. 나왔네. 100원 답. 83번 하나 더 주당이 구하는 거 똑같다. 그죠? 같다. 1월 1일 현재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수는 만주가 있었다. 만주가 있었고 4월 1일 날 5,000주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뭐라 그러죠? 발행 같은 말이다. 그죠? 5,000주 발행했다. 11월 1일 날 자기주식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취득.
알았죠? 치덕 600주. 유상증자는 발행. 자기 주식은 치덕 마이너스. 발행은 플러스. 치덕은 마이너스. 월화계산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우리 회사에 이익이 1500만 생겼더라. 그런데 거기 보니까 우선주 배당률이 10%니까 자본금이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에 10%니까 500만 원 빼야죠. 빼고 나서 저기서 나눠준다. 그죠? 몇 주고 계산하면 되지 뭐. 요거 월할 계산. 월할. 몇 개월? 9. 요거는 2. 그죠? 두 달이잖아. 몇 주? 100주 빼고. 그죠? 요거 몇 주? 3750주 더하고. 만주에다가 더하고 빼니까 몇 주? 13650주 나왔네. 답이 얼마죠? 몇 번? 예? 2번 정답. 733주. 계산하면 되니까. 733주가 나왔다. 그죠? 자, 이상 여기까지가 재무회계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80%. 알겠죠? 80% 했군. 이제 남은 게 뭐죠? 원가. 이제 마무리 20%. 여덟 문제 나옵니다. 그죠? 원가 부분. 알겠죠? 여기까지 재무회계까지 끝났습니다. 재무회계. 그, 앞으로 잠깐 와볼까요? 부채 한번 보세요. 25번 12쪽에 25페이지. 아, 25번 12쪽. 25번과 26번은 오늘 부채 부분이다. 그죠? 부채에서는 충당부채와 우월부채 그리고 뭐다? 사채. 제가 시험이 가까울 때로 올 때 오면은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알겠죠? 기본, 기본. 새로운 문제 자꾸 보지 마시고 유언비어 보지 마시고 이것저것 하지 마세요. 알겠죠?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했던 거 자꾸 반복하세요. 자꾸 이제 이 문제 자꾸 확장하면 안 됩니다. 사채 알겠죠? 그죠? 왜 여러분들 100점 만점이 아니고 몇 점 따면 되죠? 1점 하면 되는데 기본에 충실하면 되는데 자꾸 하다 보면 이 뭐 기본을 놓치 버리면 안 되죠. 그죠? 이게 중요한데. 알겠죠? 알았죠? 문제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만들 수 있잖아. 그죠? 그럼 뭐 어렵게 나오니 쉽게 나오니 그런 거 뭐 듣지도 말고 그죠? 내 하던 페이스대로 하면 돼요. 알겠죠? 공부라는 거는 뭐 어렵게 나오면 다 어렵지 뭐 내 혼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그죠? 관계 없습니다. 사채 알았죠? 그죠? 27번은 자본이다. 자본. 27번과 28번 자본 부분. 뭐 자본에 뭐가 기본이다 하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 이미 공부해 왔으니까. 그죠? 그 부분이 이제 그 기본 문제들. 아, 요런 모양 문제들이 기본 형태 문제. 이 문제가 나온다는 건 아니잖아. 그죠? 시험에. 무슨 말 알죠? 그죠?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된다. 기본만 되어 있으면 문제는 비슷한 문제가 나오니까 풀 수가 있다. 이거죠. 그죠? 29번도 자본이고. 30번은 수입 비용. 수입 비용에서 핵심이 뭐더라? 계산 문제 공사 입고 하는 거. 인식. 판매 시점. 그죠? 이거. 알겠죠? 이상한 문제들 한두 개 넘으면 몇 문제 나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죠? 그리고 손익계산서 이런 거. 그죠? 기능별과 성격별 이런 거. 32번과 33번은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 그죠? 34번 회계 변경. 변경. 이 문제. 변경 부분. 그리고 35번 오류 나오잖아. 오류, 그죠? 오류고. 그 다음에 36번에 가면 이제 재무제표가 나온다고, 그죠?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죠, 그죠? 우리가 앞부분 기본서 보시면은 우리 기본서에 그 이론 부분을 좀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앞부분 있잖아요. 앞에. 그 앞부분에서 이론적 구조 있을 겁니다, 그죠?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 바로 뭐 재무회계 개념 체계잖아, 그죠? 그 부분을 하고, 뒤에 가면은 그 재무제표 부분에 가면은, 뭐 재무제표 표시라든가, 그죠? 뭐 자산 부채 대응이 좀 나오잖아, 이게. 그 요 부분은 좀 읽어보셔야 돼. 책을. 알겠죠? 요 교재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우리가, 여기 뭐 이론적으로 보면은, 그죠? 근본적 특성,
보안의 특수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 핵심은 아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약간 보충 설명들이 있잖아, 그죠? 이런 거 좀 읽어보시죠. 자주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우리 이론 문제가 주된 거니까 이론 문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알겠죠? 요거 요거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죠? 이 부분. 이론적 구조하고 재무적 부분입니다. 알겠죠? 이론 문제. 다른 부분은 이미 우리 해왔던 거니까 뭐 계산 문제를 이론을 한 거니까 풀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재무 분석, 그죠? 분석, 재무적 분석. 분석은 어려운 문제 나오든 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 분석은 이런 이 정도 문제 나오면 알아야 되잖아. 우리가 비율 분석, 유동 비율, 당좌 비율, 그죠? 회전율 같은 거, 그죠? 부채 비율 정도. 근데 어떤 거는 막 굉장히 어렵게 막 내기도 합니다. 우리 문제. 어려운 나오면 그런 거는 뭐 아예 막 건너뛰면 되죠. 그죠? 예. 몇 문제를 포기하세요. 알겠죠? 다 풀러 가지 마세요. 예. 어려운 문제는 넘어가야 되지. 그거 풀다 보면 시간 다 보내버립니다. 시간 다 보내면 나중에 뒤에 거 못 풉니다. 쉬운 거. 넘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무조건 건너가야 되고. 주당 이익 구하는 거 우리 아는 거고. 그죠? 알겠죠? 이런. 보이 다 알겠죠? 그죠? 예? 막상 풀면 잘 안 풀리죠. 그렇지? 예. 잠깐 쉬었다가 이제 원가 할게요.